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내 이름은 여르르 7살. 잉여 유치원에 다니고 있다. 나로 말할 것 같으면 잉여 유치원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여자애다 여자애. 킹카지 킹카. 내가 잉여 유치원의 킹카다. 제일 이쁘기 때문이지. 어? 저 옆에 놀이터에 있는 남자애들이 날 쳐다보네. 아, 이쁜 건 날아가지고. 미안해 예쁘다. 내가 너네 사랑을 받아줄게. 내가 너무 인기가 많다 얘. 어, 미안해. 하여간 이쁜 건 날아가지고. 아, 유치원이나 가볼까? 아침이라 그래서 졸린데. 어? 맹구네? 어? 뭐지? 맹구야! 맹구! 레드카펫 깔아준다. 고마워 맹구야. 근데 이런 거 안 해줘도 되는데. 안 된다. 너의 신발에 흙이 묻을 순 없다. 고마워. 뭐 이만 깔아준 거니까 고맙게 밟을게. 열심히 깔아준다. 아, 좀 빨리 깔아라. 좀 더 빨리 깐다. 아, 고마워 맹구야. 진짜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고마워. 아, 맹구 요르한테 부탁이 하나 있다. 무슨 부탁인데? 그 학교 시간에 화장실에서 할 말이 있다. 좀 와달라. 화장실에서? 글쎄. 모르겠는데. 맹구 요로 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러니까 꼭 와달라. 하, 진짜 이쁜 걸 알아가지고. 아직 7살밖에 안 됐는데 벌써부터 이렇게 남자애들이 못살게 되면 난 앞으로 어떡하나? 아, 얘들아 안녕. 좋은 아침이야. 요르 안녕? 선택이구나. 안녕. 좋은 아침이야. 아, 좋은 아침이야. 근데 무슨 일이야? 어? 아니, 그냥 무슨 일은 아니고 그냥 반가워서. 아, 그래. 맞다. 오늘 우리 종이접기 숙제 있지 않았어? 맞아. 아, 어떡해. 까먹고 못했어. 그러면은 내 숙제 대신 줄까? 나 숙제 이거 했거든. 그러면 너는 어떡하고? 난 괜찮아. 어떻게든 되겠지. 야, 자. 너 그러면 선생님한테 혼날 텐데 괜찮아? 아이,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럼. 고마워 태태가. 역시 넌 정말 친절하구나. 고마워. 요루야, 근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무슨 할 말? 오늘 끝나고, 유치원 끝나고 운동장에 나와줄래? 너한테 꼭 할 말이 있거든. 운동장? 글쎄. 꼭 나와줘야 돼? 아이, 부끄러워라. 진짜, 왜 이렇게 날 부르는 사람이 많은 거지? 진짜, 이쁜 것도 죄라니까? 기부분이 찢어졌네. 어떡해. 토끼는 새로 산 지 얼마 안 돼서 엄마가 새로 안 사줄 텐데. 누가 토끼니 좀 새로 사줄 사람 없나? 요리야, 요리야. 어? 내가 사줄게. 내가. 내가? 어떡해. 못 봤지. 내가 너무 미안해서. 아니야, 요리 아니야. 내가 사줄게, 내가. 정말 괜찮아. 내가 진짜 받아도 될까? 그럼 요리야. 다 사줄게. 사고 싶은 거. 그러면, 일단 토킹이는 고맙게 받고, 일단 토킹이 친구 곰돌이도 사줄 수 있어? 그럼 물론이지. 요루가 원하는 걸 다 사줄 수 있어. 정말? 그러면 곰돌이랑 토끼이 같이 살 집을 사줘. 이번에 장난감 가게 새로 나온 집 알아? 20만 원짜리. 그것도 사줄 수 있어?
아니 당연하지. 여류가 다 달라는 건 다 사줄 수 있어. 늑대 진짜 최고다. 아, 요리야, 그래서 그런데 잠깐만 나와줄 수 있어? 어? 뭔데? 무슨 일인데? 아니 잠깐만 시간 내줘. 그래요. 요리야, 여기야. 이게 뭐야? 이거 어머니 아니야? 얼마 안 하는 거야. 얼마 안 하는 거라고? 내가 알기론 이거 수십억 하잖아. 80억밖에 안 하는데 요를 너를 위해서 준비했어. 80억짜리 람보르기 기니를 나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말이 돼, 늑대야. 못 받아 나는. 아니야 요리야. 너를 위해서 한 거니까 제발 받아줬으면 좋겠어. 내가 너무 미안한데. 아니야 요리야, 일단 타봐. 요리야, 시승감 어때? 끝내주지? 엄청 편하다. 그게 가죽으로 된 거라. 이제 2018년 최신 세단으로 나온 거야. 우와, 진짜 내가 받아도 될까? 그럼 오빠랑 오빠는 아니지만 형이랑 사귀면 강남 삼성동에서 이제 꼭대기에서 이제 스테이크도 쏠 수 있어. 우와, 진짜 너 대단하구나. 요리야. 그래요. 늑대야. 요리야, 그 부탁이 있어. 무슨 부탁인데? 이따가 그 수업 끝나고 방과 후에 잠깐 옆반에서 볼 수 있을까? 옆반에서? 글쎄. 어떡하지? 그러면 온다는 걸로 알고 기다리고 있을게. 아이 몰라. 이놈의 인기라. 죽이려고 해도 죽일 수가 없네. 이쁜 것도 쟤라니까. 요루야, 나랑 놀자. 얘들은 다 별로야. 나랑 놀자. 요루야, 나랑 놀자. 안 된다. 맹구랑 같이 놀기로 했다. 저리가 이 못난이들아. 요루는 나랑 놀기로 했어. 안 된다. 내 것. 여러분들 조용. 자, 모두 선생님을 바라볼까요? 맹구 선생님 쳐다본다. 자, 오늘은 새로운 전학생이 왔어요. 자, 전학생? 많이 수줍어 할 테니까 박수로 한번 맞이해 볼까요? 들어와, 미호야. 네, 선생님. 안녕 얘들아, 안녕 친구들. 나는 새별 유치원에서 온 미호라 그래. 잘 부탁해. 미호야, 오늘 끝나고 우리 운동장에서 한번 재밌게 놀래? 운동장에서 놀자고? 재밌겠다. 내가 좀 몸이 병약해서 재밌게 놀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병약하대요. 야, 약 없어요. 약 어딨어요? 약. 괜찮아. 미호영. 응? 내가 람보르기니 줄까? 람보르기니? 그거 엄청 비싼 차 아닌가? 아니야, 별로 얼마 안 해. 야, 늑대야, 그거 나 준다며. 뭐라? 뭐야, 이 핑크 대가리는? 저리한가? 뭐? 들어가! 미호야, 약 갖고 왔어. 병원 5km밖에 안 걸리더라. 정말 고마워, 태태가. 넌 참 좋은 친구야. 잠깐만. 야, 거기 핑크머리. 아까 뭐? 내 숙제 내놓으시지? 뭐? 네가 준다며! 내가 언제 그랬어? 빨리 내놔! 그런 게 어딨어? 네가 있어? 내가 있지! 빨리 줘! 어디 빨리 돌려줘! 어디서 이씨? 숙제는 자기가 하는 거야! 자, 미호야! 이거 받아! 정말? 진짜 너는 마음 씀씀이가 넓구나! 그럼 요르야, 난 맹구. 난 저런 스타일 싫어한다. 오직 요르만 좋아한다. 역시 맹구야, 너밖에 없다.
저기 맹구? 맹구야, 너도 같이 우리랑 놀자. 어때? 맹구 이딴 살 싫어졌다. 그래 그래. 재밌다 재밌다. 좋다 좋아. 턱 저 요호 같은 기집애가? 어이 미호야. 미호야. 미호짱. 운명 놀자. 이건 없니? 아니 알았어. 먹고 싶은 건 없니 미호야? 하여튼 유치원 남자애들이란 이쁜 거에는 홀딱이라니까. 유치원도 별거 아니네. 요 같은 기집애는 대체 뭐야?